둘, 셋, 넷. 피리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네. 안 돼. 멈춰. 누가 좀 아이들을 말려줘요. 하멜린의 피리 부는 사나이. 하멜린의 한 작은 마을에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에게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났어요. 쥐들이 나타났어요. 아주 크고 끔찍한 쥐들이었어요. 쥐들은 곡식, 옷, 집안의 모든 음식을 먹어치웠고 강아지와 고양이마저 쫓아다녔어요.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무서웠어요. 어떻게든 해봅시다. 마을의 지도자들은 쥐떼를 없애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실패하고 말았어요. 하루는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마을의 우두머리를 찾아왔어요. 노란 망토를 두르고 나무로 된 피리를 들고선 피리 부는 사나이가 말했어요. 금화 천냥을 저에게 준다면 쥐를 모조리 없애드리겠어요. 어떻게 말이오? 우리는 별별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없애지 못했소. 기다리고 보기만 하세요. 금화 5만냥을 줄이다. 어서 그렇게 해주기나 하시오. 다음 날 피리 부는 사나이는 거리로 나갔어요. 그리고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곧이어 마을에 있던 쥐들이 전부 나왔어요. 여기저기서 말이에요. 쥐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갔어요. 사나이는 계속해서 연주했어요. 그는 강물 쪽으로 걸어갔어요. 얼마 후 쥐들이 우르르 강물로 달려가더니 몽땅 물에 빠져버렸어요. 만세! 만세! 마을 사람들은 너무나 기뻤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우두머리에게 가서 약속한 금화를 달라고 했어요. 그러나 마을의 우두머리는 그에게 금화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이 한 일이라고 말은 할 수 없지 않소. 강물이 한 일이자 또한 피리가 한 일일 뿐이요. 집으로 돌아가시오. 당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내가 피리를 다시 한번 불어야겠군요. 하지만 이번 연주는 당신 마음에 들지 않을걸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우두머리 곁을 떠났어요. 다음 날 피리 부는 사나이는 피리를 불기 시작했죠. 하나, 둘, 마을 어린이들이 모두 사나이를 따라가기 시작해서 금세 긴 행렬이 되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지? 아이들이 어디로 가는 거지? 마을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마을의 모든 어린이들이 사나이를 따라갔어요.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피리 부는 사나이를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모든 마을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보았죠. 아이들이 위험해요! 아이들을 멈춰 세웁시다! 그러나 아무도 그 큰 행렬을 막을 수 없었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는 어린이들 모두를 커다란 동굴 속으로 이끌었어요.
아이들은 동굴 속으로 남김없이 사라졌어요. 그 후로는 아무도 그 어린이들을 보지 못했답니다. 핑크퐁 영상 재밌었어? 구독 버튼을 눌러줘. 구독해! 유튜브에서 핑크퐁을 검색해주세요.